홍성모의 아시아쿠입니다. 간단 설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04019 주말이셔서 재밌게 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펜이 망갔다고 하는데 제 펜도 지금 살려놨고요. 비용이 많이 안 들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모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모래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차에 모래가 이렇게 엄청 많았어요. 이 모래가 차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데도 들어가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조종기에도 보시면 조종기에도 막 모래가 들어가서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차에 보시면 타이어가 커집니다. 땡기면요. 타이어가 커져요. 타이어 커지면서 커지면 어떻게 하죠? 공기를 끌어당기니까 이게 이노폼이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모래가 같이 따라갑니다. 보시면 모래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청소한다 청소했는데 그래도 모래가 있네요. 그렇죠? 모래가 이제 커지고 아니 모래가 들어가면 이게 커질 때 모래가 흡수되니까 이거 안에가 좀 바란스가 많이 덜렁덜렁 거려요. 자, 살짝 땡겨 볼게요. 자, 자원은 잘 되고요. 이거는 모래에서 주행하고 난 다음에 잘 털어주거나 모래에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바퀴 보면 이게 보세요. 이게 좀 검정색에 뽕뽕 뚫리는 게 그냥 뽕 뚫리는데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어디갔냐? 이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자, 구멍 있습니다. 구멍. 아, 구멍 있다. 보세요. 어디냐? 구멍이. 구멍이 어디 있죠? 구멍이. 여기 있다. 구멍. 여기 있다. 구멍. 기본적으로 구멍이 뚫렸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바퀴가 커지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하는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다 그래. 이런 차들도 다 구멍 뚫려 있어요. 어디 봅시다. 구멍이 어디 뚫렸을까? 예. 이게 소리가 나죠? 아, 그쵸. 소리가 나죠. 이게 소리가 구멍이 들어간 건데, 모래가 많은 데서 하면은 이게 모래까지 같이 들어가서 얘가 좀 덜렁덜렁 거려요. 제가 청소했는데, 아직까지 막 구석구석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면요. 모래가 많은 곳에서 차를 주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떨죠. 처음부터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떠는 이유는 안에 모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뜯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드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뜯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타이어를 교체하시거나 이때 놀다가 나중에 교체해서 다시 하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모래가 너무 많은 곳에서 진행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연기가 나거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셨다는데 싹 다 손 봤습니다. 이왕이면은 먼지가